안녕, 마이뷰티예요. 여러분, 중요한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생머리를 갖기보다는 파마를 하거나 헤어 볼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. 저희 엄마도 외출하실 때면 늘 헤어롤로 볼륨을 빵빵하게 하시고 외출하시는데요.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헤어스타일과 추천 헤어스타일, 나이가 들면 얼굴 모양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영애님은 1971년생이에요. 여전히 아름답고 우아하신 외모를 유지하고 계신데요. 그런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를 가지신 이영애님도 헤어에 볼륨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아함이나 세련됨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. 다른 사진 한 번 더 볼게요. 볼륨감이 없는 헤어의 왼쪽 사진, 볼륨감이 있는 헤어의 오른쪽 사진. 헤어 볼륨의 가진 힘이 굉장히 크죠? 하지만 젊었을 때 사진을 한번 볼까요? 요즘 아이돌이 많이 하는 더듬이 안무 스타일을 하셨네요. 5대5 가르마에 딱 달라붙는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큼하죠? 페이스라인을 보면 매끈한 게 보여요. 20대 때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해보면 페이스라인이 조금 울퉁불퉁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건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세포, 분자 및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얼굴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.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얼굴에서 피하지방의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요. 이 지방층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얼굴의 볼륨, 모양 및 지지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줘요. 나이가 들수록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고 균일하지 않게 되어 얼굴에 지방이 재분배되게 됩니다. 이로 인해 볼 관자놀이 이마 등 특정 부위의 볼륨 감소와 턱 등 다른 부위의 볼륨 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. 그 때문에 페이스라인이 변하는 거예요. 머리카락이 얼굴에 딱 붙으면 얼굴 윤곽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되면서 내 얼굴형과 이목구비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. 특히나 나이가 들면 턱선이 처지면서 얼굴이 각지고 커지게 되는데 딱 달라붙는 헤어는 얼굴을 더 커 보이게 만들고 내 얼굴의 주름이나 매끈하지 않은 페이스라인을 더 부각시키게 되어버립니다. 얼굴 모양의 변화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손실이에요.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단백질인 반면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성과 늘어진 후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을 담당합니다.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이 감소하고 기존 단백질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로 인해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 처짐과 주름이 생기게 되어 볼륨 있는 헤어는 더 굵고 풍성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때문에 좀 더 젊어 보이고 기품 있고 세련된 인상을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 페이스라인보다는 이목구비에 집중하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. 이제 중년을 위해 10년은 어려 보일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중단발 레이어드 컷. 중단발 스타일의 레이어드 컷으로 전체적으로 볼륨을 살리고 웨이브를 살짝 넣어주세요. 두 번째, 보브 컷. 머리 끝부분을 일자로 자르기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A라인으로 자르고 앞머리를 내주면 볼륨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. 세 번째, 김남주 단발 펌. 김남주 단발 펌은 뿌리부터 들어가는 볼륨감과 뻗치는 펌으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어려 보이는 중년 헤어스타일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헤어스타일과 추천 헤어스타일, 나이가 들면 얼굴 모양이 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. 안녕!